안녕하세요. 워썸의 김윤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난번 영상인 아바다 테마의 테마 옵션 레이아웃 항목을 설명드리는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메뉴인 리스폰시브, 즉 반응형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리스폰시브는 반응형이란 뜻으로 워드프레스는 기본적으로 반응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테마들이 반응형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많이 제공하지 않았었는데요. 어느 시점에선가 반응형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하는 테마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모바일 스크린의 디테일한 커스터마이징 범위를 점차 확대해서 타 테마들과의 경쟁성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강의 때 사용하는 사일런트 테마도 데스크탑, 노트북, 모바일 스크린별 커스터마이징 범위를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워드프레스의 유료 테마들의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스폰시브 메뉴의 각 항목들이 어떤 기능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영상과 똑같이 아바다 테마의 온라인 튜터 데모를 가지고 테마 옵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빠진 설명을 드리는 환경을 오늘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버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 입사 호스팅에 500MB의 용량을 받았고요. PHP는 7.3 버전, 데이터베이스는 MariaDB 10.0.x 버전입니다. 워드프레스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드프레스는 5.5.3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아바다 테마는 7.1.1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응형 디자인은 반응형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기본은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드 리스폰시브 브릭 항목은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포트폴리오, 블로그의 경우 가로 픽셀이 지정한 픽셀 사이즈가 되는 순간부터 반응형을 시작하도록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기본값은 1200 픽셀입니다. 헤더 리스폰시브 브레이크 포인트 항목은 데스크탑의 헤더가 모바일 헤더로 변경되는 시점에 가로 픽셀이 지정한 픽셀 사이즈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하도록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기본값은 1200 픽셀입니다. 사이트 콘텐츠 리스폰시브 브레이크 포인트 항목은 사이트 콘텐츠 영역이 모바일 레이아웃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가로 픽셀 사이즈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머리글, 본문, 바닥글을 포함해서 기본값은 1200 픽셀입니다. 사이드바 리스폰시브 브레이크 포인트 항목은 사이드바가 모바일 레이아웃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가로 픽셀 사이즈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기본값은 800 픽셀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줌 항목은 모바일에서 멀티터치 줌을 허용하겠는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기본값은 ON으로 되어 있어서 멀티터치 줌이 됩니다. 참고로 국내 네이버 다음의 모바일 웹은 멀티터치 줌이 허용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워드프레스가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멀티터치 줌이 어떤 기능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스몰 스크린 항목은 작은 사이즈 화면 옵션과 가시성을 적용할 접속한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의 기준 픽셀 값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디엄 스크린 항목은 미디어 사이즈의 화면 옵션과 가시성을 적용할 접속한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의 기준 픽셀을 값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일반적인 태블릿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지 스크린 항목은 큰 사이즈의 화면 옵션과 가시성을 적용할 접속한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의 기준 픽셀 값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일반적인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폰시브 타이포그라피 센시빌리티 항목은 큰 사이즈의 화면 옵션과 가시성을 적용할 접속한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의 기존 픽셀 값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일반적인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니멀 폰트 사이즈 팩트 항목은 테마 옵션 메뉴 중 타이포그라피 메뉴에서 지정한 글꼴이 반응에 영향을 받는다면 본문에 보여줄 글꼴의 크기는 본 항목의 설정값의 곱한값으로 자동으로 크기를 세팅해서 본문에 보여줄 때 사용하는 항목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반응형 글꼴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옵션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은 아바다 테마의 리스폰시브 옵션에 이런 항목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바다 테마의 테마 옵션 리스폰시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바다 테마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아바다 테마를 구매 또는 사용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 아바다 테마의 테마 옵션이 궁금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바다 테마 옵션의 세 번째 메뉴인 컬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바다 테마의 테마 옵션 중 컬러 메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워썸의 김명준이었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